이 전문가들의 영역처럼 여겨졌던 가죽공예가 서서히 일반인들의 영역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명품을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진 사람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진한 가죽 냄새가 코끝에 스치는 대전의 한 가죽공방.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바느질을 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르고 붙이고 색을 입히고 수강생들의 진지한 표정이 장인 못지않습니다. 손바닥만한 가죽이 마침내 첫 작품으로 탄생하는 순간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기에 희열과 보람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공예라는 게 나만의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나만의 걸 뭐 만드는 거 또 하나씩 작품 만들어가면서 또 이게 만드는 과정에서도 내가 그만큼 정성을 쏟았으니까 가지고 있을수록 애착이 가고. 올해 초 문을 연 대전 둔산동의 한 가죽 공방에 일반인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영역처럼 여겨왔던 가죽 공예였지만 가죽의 매력에 끌려 공방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제 자기만의 그런 가방, 자기만의 뭐 이런 가죽 제품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가죽 공예를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죽 공예에 입문하면 카드 지갑이나 팔찌, 열쇠 고리 등 간단한 제품을 만들며 가죽과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최대 목표이자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은 역시 가방입니다. 이렇게 본드 냄새도 조금씩 맡아야 되고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요. 그래도 내가 만들고 싶은 가방, 내가 들고 싶은 가방을 직접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 자랑하기도 좋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방 꼭 만들어서 들고 다니고 싶어요. 평균적으로 약 3개월가량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이처럼 본인만의 가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죽을 고르고 재단하고 가죽 공예에 꽂힌 바느질 작업에 빠지다 보면 잡념이 생길 틈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도 날리고 마음의 아픔까지 치유할 수 있다 보니 그야말로 힐링 취미 활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울증이 왔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는데 마침 이제 이렇게 손으로 막 하다 보면 잡념이 없어질 것 같고 이래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잡념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잡념도 없어지고 집중하니까 딴 생각을 안 하니까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본인만의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가죽 공방이 대중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CNB 뉴스 이상수입니다.